이 서원을 보면은 결국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다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금 보내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코너, 오래된 하지만 새로운 네,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신학 고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채널에선 주로 새로 나온 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도 좋지만 사실 이 기독교 그리고 신학에서는 꼭 읽어야 될 어떤 고전, 클래식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즘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하고 소개하는 건 좀 가벼운데 고전을 다룬다고? 이건 좀 약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감히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칼뱅에 대해 막 얘기한다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순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그냥 딱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이해한 만큼만 소개하는 게 이 채널의 취지이기 때문에 고전이 이만큼 깊이가 있다면 그중 제가 이만큼을 이해하고 소개한다고 해서 뭐 또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제가 좀 더 편하게 마음에 먹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한 만큼 똑같이 소개하고 나중에 봤을 때 제가 이불킥을 하게 되더라도 아 그땐 내가 저만큼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좀 이걸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컨텐츠 또 찍어도 되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신학 고전들 한번 계속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학 고전 첫 번째 준비한 책은요 바로 이 책 네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같이 읽기 챌린지 같이 읽기 프로젝트를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앞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했는데 저도 되게 아프고 또 저희 가족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딱 한 편만 라이브를 하고 라이브가 중단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읽자고 하니까 이제 선뜻 구입을 해주셔서 이제 이 두꺼운 책을 탁 들고 읽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제가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책으로 라이브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요청을 거짓말 좀 못해 만 20번 정도 받은 것.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책을 잊은 적이 없고 오늘의 신학 고전 시리즈를 하게 되면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항상 마음의 숙제로 가지고 있던 책인데요. 틈틈이 이 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가 판본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어 초판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왜 프랑스어 초판을 했는지 그리고 초판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당시 맥락이 어땠는지는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그 영상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문에 해당하는 헌정서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막 개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카톨릭이 어떤 지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이걸 설명해 줄 만한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아 우리 내 자국민들을 위해서 프랑스어로 이걸 좀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로 쓴 부분이 있고요. 이걸 이제 국왕한테 선물을 하는 거죠. 프랑스어 국왕한테 보내서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뭐 이교도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거 다 모함이고 내 이 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납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정치적인 어떤 변론의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한에서 이 책을 프랑스와 일세께 바칩니다. 이런 이제 헌정서한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정서한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이 프랑스와 1세한테 이제 이 책을 왜 쓰는지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편지를 이제 책 앞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서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서한을 보면은 결국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다 요약을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금 보내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다 라고 이제 딱 핵심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편지만 읽더라도 대강은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고 어? 진짜 칼뱅 말이 그럴듯하네? 라고 이렇게 그럴듯하네? 이렇게 좀 솔깃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글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게 서한에 다 적혀있고 근데 이제 그 근거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그 구체적인 논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앞에 이렇게 쓰고 뒤에 나오는 앞으로 17챕터의 모든 내용은 이 주장에 대한 논증들이 되게 탄탄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 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 칼뱅의 법정 드라마 이런 느낌인 거죠. 요즘에 막 법정 드라마 많잖아요. 변호사가 막 재판에 가가지고 막 웅변하면서 이제 막 판결을 이끌어내는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진영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칼뱅이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칼뱅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디펜스를 해보겠다, 변론을 해보겠다 하고 발벗고 나선 거죠. 근데 칼뱅이 실제로 이제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이 서한에 보면은 약간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상소들에 대해서 뭐 사법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변론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뱅이 개신교 측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있다, 그 비판받는 논지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가톨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내가 그걸 지적했으니까 얼마나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좀 이런 맥락을 좀 상상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지 서한에 나타난 내용들만 한번 쭉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은 개신교 측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중세 당시에 그 가톨릭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 진영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바가 왜 타당한가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칼뱅은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다. 그 진리는 이제 말씀인 거죠. 어떤 인문주의와 겹쳐서 성서를 다시 발견하고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어떤 종교개혁의 신학적 동력을 얻게 됐던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봤더니 사실 이렇게 믿는 게 맞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타당하다. 개신교 측 주장이 타당하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내고 이 말씀 위에서 신앙을 세울 때에만 이제 굳건하게 진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 측은 어떤 자연이나 철학이나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을 인정하면서 계시를 좀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우리의 주장이야말로, 개신교 측의 주장이야말로 타당한 주장이고 진리다. 이런 식으로 계시의 측면에서 이 개신교 진영의 타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함의 동기를 지적합니다. 가톨릭 측이 우리를 자꾸 모함하는데 저들이 왜 모함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하면서 칼뱅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려서 저들 모두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저들의 권력을 계속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거나 혹은 저들의 배가 계속 꽉 차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톨릭은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개신교를 탄압하는 거다 라고 칼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문제가 있어서 개신교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주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직자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 어떤 부, 명예 그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쳐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이게 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말이 다 타당한데 왜 저들이 우리를 모함을 하냐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온갖 트집을 잡아서 지금 종교개혁 진영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다. 왕께서 이걸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교훈과 옛교훈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변론하는 건데, 종교개혁 진영이 받았던 비판은 저거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동안 이렇게 믿어온 진리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가톨릭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칼뱅은 우리의 교훈은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교훈이다 라는 거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가톨릭 측에서는 우리 주장이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된 복음이다.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안다면 우리 보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칼뱅은 교부들도 이 개신교 측 주장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교부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여러 문헌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과거의 교부들이 다 이렇게 말해뒀는데 우리의 주장이 뭐가 새롭다는 거냐, 오히려 교부는 우리 편이다 라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례에 금은이 필요 없다, 사순절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 건 가증하다, 성직자의 결혼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부의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개신교 측의 주장이 막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오히려 더 근원에 가까운 주장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관습과 진리를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측에서는 너네들은 지금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있는데 왜 전통은 깡그리 무시하고 너네 새로운 주장만 막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칼뱅이
관습과 진리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게 오래되었든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진리일 뿐이고 이 진리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관습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그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관습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타당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아무리 오래된 규정도 어떤 고대의 관습이나 음모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종교개혁 진영, 특히 칼뱅의 교회론이 무엇인지가 되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떤 성직자들, 제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는 교회론을 주장을 합니다. 비가시적 교회가 있고 가시적 교회가 있고 이것도 이제 교부들의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교회 구분들을 이제 칼뱅이 계승해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가톨릭 진영에서는 교황이 있고 이렇게 성직자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성례를 행하는 그 제도 안에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인데 여기를 벗어나서 너네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건 가짜 교회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칼뱅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건 그런 어떤 제도나 형식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비가시적 교회 개념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칼뱅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요 또한 합당한 절차에 따른 성례 시행입니다. 칼뱅은 이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그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 예시를 드는데요. 뭐 제도교회만 진짜 교회면 예를 들어 옛날에 그 구약시대 엘리야와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제도교회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가짜 교회였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떤 형식, 제도, 뭐 교황, 성직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당시에 이제 역사에 보면 교황이 두 명이 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립교황 해서 교황이 이쪽에서도 교황을 세우고 저쪽에도 교황을 세우고 해서 막 교황이 둘이고 막 싸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칼뱅이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교황이 두 명일 때는 어디가 진짜 교회냐 제도로서의 교회만을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적 교회 개념을 넘어서 비가시적 교회로서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칼뱅이 선긋기를 시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가톨릭 진영에서 이제 개신교 진영을 비판할 때 주요 이제 비판점이 뭐였냐면 너네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너네가 막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되게 혼란스럽고 막 전쟁도 나고 다툼도 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너네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톨릭에서 비판을 하니까 칼뱅이 분란을 일으키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또 딱 선을 긋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노선에서 칼뱅은 좀 온건한 편에 속했어요. 칼뱅이나 루터, 츠빙글리 그래서 좀 더 국가 권력이나 어떤 기존 사법체계, 법 질서 안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국가 권력이랑 결탁해서는 안 된다. 아예 이런 정치, 제도, 사회 관습 같은 거를 다 갈아엎으면서도 오히려 더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보는 좀 더 급진적인 노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세례파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자기들만의 나라를 막 건설하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란은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지 우리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점잖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칼뱅이 본인들의 종교개혁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런 식으로 기독교 강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프랑스 왕한테 우리를 핍박할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냉철하게 따져보면 우린 무죄다. 그러니까 핍박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의 신학고전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헌정서한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짧은 서한 안에 사실 기독교 강요의 핵심들이 다 나오는 거죠.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성서가 말하는 바, 교부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톨릭의 지금 전통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참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서한 안에 되게 함축적으로 담겨있다라는 거를 제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칼뱅이 이런 의도로 책을 쓰고 있고 기독교 강요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독교 강요 프랑스어 초판의 각 챕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책장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꺼내서 좀 읽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달의 신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개별 강의를 신청하셔도 되고 오늘의 신학 공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